분위기 신나죠? 이제 뭐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재경이 앞에 보면은 마이크가 있잖아요. 네. 저게 오늘 재경이가 되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본 분이 계신가요? 없죠. 네. 이제 이런 밴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멘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앞에 세팅하는. 8월달에 노래 엄청 많이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 얼마 전에 사인회를 많이 했는데 몇몇 분들은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노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은 노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멘트만 하기로 했고요. 네. 아무튼 벌써 이제 2019년이 끝나가는데 이렇게 내래 가장 큰 잔치에 오셔가지고 슬픈 노래 다음에 하려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아무튼 너무 반갑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넬스룸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곡이 이제 한 곡 남았는데요. 정말 신나는 곡이거든요. 다 같이 춤출 수 있는 곡입니다. 여기 이 체육관은 EDM 페스티벌 전처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우리가 다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할 수 있어요? 네. 다 같이 춤춰요.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이렇게 본인들도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닐 텐데 이렇게 쪼개서 우리 공연 이렇게 와주고 항상 오는 거죠? 아니면 자주? 어찌됐건 자주 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시간 쪼개서 와주시는데. 어떻게 오늘 좋은 공연이 되어서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바빠지더라도 더 자주 오세요. 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도 2019년보다 더 재밌는 한 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저희에게 나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의미가 있는 한 해였어요. 2019년이라는 해가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가 다 동갑 사실 동네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넬이라는 밴드로 팀으로 살아온 삶이 시간이 이제 여지껏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렇지 않았던 시간과 딱 맞는 지점이었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넬이라는 이름으로 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뭔가 그런 시점이라 올해가 저희한테는 꽤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앨범 작업을 하느라고 그런 걸 다 잊고 있었는데 오히려 약간 팬분들이 좀 많이 축하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의미 있는 저희도 잊고 있었던 저희의 약간 히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선물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는데 그런 거를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올리면 되게 너무 가벼운 표현이 될 것 같아서 꼭 공연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뭐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저에게 한 분이 아니니까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이
이제 내일 노래 글피가 크리스마스. 아, 내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아까 신나는 곡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뭐 재원이는 EDM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EDM을 뭐 알까 싶어요. 맨날 그냥 이태원 클럽이나 갔지 EDM 페스티벌 가고 뭐 이랬었나? 갔었나? 갔었어? 저희는 모르는데 갔고, 왜냐면 올해 진짜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뭐 갔나 보네. 아까 들으면 많이 좀 틀리던데, 그죠? 아무튼 정원이가 얘기한 거, 뭐 재원이가 얘기한 거, 재경이가 얘기한 거 다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아닌 척 해도 엄청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정말 하고 또 공연장에서 같이 이렇게 음악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특히 연말쯤이 되면 항상 매년 느낍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의 한 해는 항상 따뜻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FD 그 마지막 곡까지 잘 즐기다가 오늘 잘 돌아가는 길 무사히 잘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내리겠습니다.